대망의 팝업 당일입니다. 20개 왔고 배경을 살려서 하는 게 기다려. 여러분, 제가 퇴사 영상에서도 그렇고 1분 브이로그에서도 바치케 팝업스토어 계획이 있다고 잠깐 팝업스토어처럼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준비하러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팝업스토어를 열게 된 계기는 마침 아빠가 빵집을 하시고 마침 거기 손님들도 막 케이크 없냐 이렇게 요청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마침 제가 백수이고 마침 아빠 집에 얹혀 살고 있어. 그리고 마침 내가 케이크를 또 만들 줄 알아. 몇 가지 해봤어.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이제 아빠 도와줄 겸 그리고 아빠도 이제 저의 팝업스토어를 좀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겸사겸사 팝업스토어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빠가 자주 가는 그 뭐냐 재료상? 그 거기에 이제 빵과 제과 제빵에 관한 모든 재료가 다 있대요. 거기 이제 온라인 사이트도 있고 그래서 조금 구경했는데 아무튼 치즈케이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준비물들이 좀 필요해서 아빠는 그걸 모르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저도 가서 한번 구경하고 그리고 이제 빵집에 빵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빵집에 이제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거를 대략 이제 현장 조사라고 하죠. 답사를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할 게 산더미거든요. 또 하고 싶은 것 많아가지고 막 포스터도 만들고 싶고 스티커랑 이런 것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제작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밤까지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갑니다. 원래 급박해야 마감이 임박해야 잘 되는 거 아시죠? 잘 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허덕이면서 하는 거지. 우선은 그 재료상부터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거기서 아빠 만나기로 했거든요. 네. 그냥 가자. 우와. 와, 진짜 크네. 미쳤다. 어떻게 다 찾노? 뭘 찾는다? 나는 케이크 틀. 요, 보면 나오고. 다 치면 어디 있는 거. 아, 그것도 나오나? 여기 있네. 이거 봐요.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이런 건 너무 큰데 이거 아니야. 치즈케이크 팬 1호. 어? 근데 큰데? 이거보다 작아야 되는데? 어? 미니. 요 정도인데 사이즈가? 일단 제 집에서 쓰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량이 많지가 않아서 한번 보고 딴 데서 시키던지 해야겠는데? 이건 작은데 또 뭐 정확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키워. 쓰면은 그냥 진짜 그 인터넷 사야겠다. 그래. 여기 케이크 초도 팔고 있어요. 너무 귀여운 거. 가격은 좀 나중에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거 같이 주면 귀엽잖아요. 바치케 팝업이 열릴 또아식빵입니다. 여기 하단점이거든요. 저희 빵도 많이 팔고 있으니까 볼은 맞네? 볼은 쓰면 되고 볼 됐고 그러면 설탕에 에이스 끼고 저울을 요거 쓰면 되는 거가 저울 이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또 좀 쓰는 저울은 몇 그램 몇 킬로까지 있어. 근데 나도 대량으로 한 번에 반죽 치는 게 좋으니까 큰 걸로 해야지. 보관증 신청하러 왔습니다. 어제 완성했었어야 했는데 오늘로 또 미뤄졌다. 방금 스티커 주문을 넣었고 가장 이렇게 선구 옆에 띄워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케이크에 붙어서 나갈 스티커입니다. 케이크 박스에다가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삼구를 귀엽게 그렸고 여기 치즈케이크 나름의 바스크 치즈케이크와 여기 삼구 케이크라고 적어놨어요. 그 약간 귀여운 포인트로는 삼구가 케이크를 약간 탐하는 느낌이거든요. 혓바닥으로 날름 귀엽죠. 히히. 얘는 지금 저녁밥을 탐하려고 한 보고 있습니다. 삼구야 아직 1시간 남았어. 응? 기다려. 파란 포스터도 만들었어요. 눕다고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배경을 살려서 하는 게 더 예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마감이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덕이면서 하는 거지. 그럼 조금만 더 그림자를 줄까? 이게 더 예쁜 것 같다. 오케이. 끝! 오늘은 제가 여기 오븐을 써가지고 케이크를 만든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미리 한번 구워보고 거기서 제일 맛있는 온도를 찾아가지고 내일부터 이제 바로 팝업용 케이크를 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구워보러 왔어요. 그리고 스티커가 나왔는데 너무 귀엽죠? 3분! 여기 바퀴 하나랑 이렇게 안에 하나 이렇게 붙어서 나갈 겁니다. 좋은 점, 여기 오면 커피 공짜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제조해서 먹으면 돼요. 오늘은 그래서 많이는 안 할 거고 한 세 가지 버전으로 구워서 내일 시식해보고 그리고 제일 맛있는 걸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겉에랑 그 중간이랑 온도가 다르고 뭐 그러나? 몰라. 좀 다르겠지. 그래? 가운데가 좀 더 안 쓰겠네. 그럼 이제 닫자. 오늘은 어제 구운 바치케 맛 테스트 하러 왔어요. 도움을 줄 두 명의 친구. 커피 사진도 정신 팔렸거든요. 여기가 커피밖에 없어가지고 외부 디저트 반입이 가능하고 먹어도 된대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20개 꽃기 완성. 준비 완료. 대망의 팝업 당일입니다. 안 믿겨. 어제 그 케이크를 미리 굽긴 구웠는데 그래도 안 믿기네. 약간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12시 되면 좀 떨릴 것 같고 많이 와줄지도 잘 모르겠고 좀 걱정이 되네요. 다 안 팔리면 어떡하지? 그럼 뭐 아빠랑 열심히 늦게까지 빵이랑 같이 팔아야겠죠? 아 제발 많이 많이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케이크는 진짜 맛있거든요. 정말 자부할 수 있으니까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다. 모든 걸 정리하고 3일간의 바치케 팝업이 끝났습니다. 우선 와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온다고 막 이렇게 좀 연락 받은 게 없었는데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생각보다 일찍 끝났고 그리고 제가 날짜를 이 추석 연휴 시즌에 잡는 바람에 이제 못 오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요 날짜가 지나가 버리면 진짜 완전 뒤로 밀리니까 뭔가 빨리 이걸 실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날짜를 이렇게 잡게 됐었고 그리고 이 멀리까지 부산에 살더라도 사실 하단은 좀 먼 동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멀리까지 이렇게 막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이제 실제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 그리고 다들 귀엽게 선물 하나씩 들고 오셔가지고 막 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잘 입고 잘 쓰고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했는데 겨울에는 딸기 케이크 팝업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어가지고 많은 고려를 해보도록 하고 택배로 발송해보고 싶기도 한데 그 택배는 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거는 아 자영업자는 정말 힘든 일이구나 를 좀 더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다시 한번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관심 가져서 감사하고 진짜 다들 맛있게 먹었다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뿌듯했고 진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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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안녕!